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이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개장한 다음에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오늘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 좋게 봅니다. 오늘 안 좋게 보세요? 네. 항상 제가 네. 그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라고 했거든요. 네. 60에서 70 정도 늘렸는데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던 2050포인트, 2100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는 조금 더 현금을 한번 늘릴 계획이에요. 네. 그러니까 7대 3 정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8가지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좀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버슈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락 끝파동에서는 봉이 하나 긴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상승의 끝자리에서는 7부 능선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게 오늘의 슈팅의 자리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쌍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머리 위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2200포인트는 되게 힘든 자리예요. 여기는 갭을 메꾼 자리라 저는 오늘부로서 또 현금을 80%까지 늘리는 전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올라오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종목을 줄이는 게 맞아요. 예. 이게 설령 제가 틀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건 실물단, 이렇게 경제에 대한 부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치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올라간 거는 뭐냐면 유동성에 대한 힘이 올라갔다고 보면 실물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주가가 반영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6월달 이후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는 탄력을 잃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수급의 논리로 어제 그 기관들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이게 보면 오늘은 뭐 수급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 힘이 소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강하게 한 번 더 끌어와서 개인들을 유혹을 시키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요. 오늘부터는 현금을 80%까지 늘리는 전략을 쓰고요. 종목은 계속 회전하고 신규 편입보다는 있는 종목을 줄이는 전략을 한번 써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네. 그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봐서 저희 네. 원칙과 기준으로 여지껏 주식을 살아놓는 게 저의 철칙을 지키는 그런 매매를 해서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분석이 틀렸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종목이 올라오는 걸 파는 거지 갖고 있는 걸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는 종목을 계속 줄이는 전략을 써서 8대 2까지 오늘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탄력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현금을 이제 80%까지 좀 늘리는 전략이 어떨까 하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편입보다는 있는 종목들 올라오면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는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법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화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롯데 하이마트고요. 네. 4만 5천 원에 5%요. 4만 5천 원에 5%요? 네. 네,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나 봐요. 한 1년 들고 있었어요. 1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냥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서요. 네,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더 기다려 봐야 될지 고민이신 네네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롯데하이마트 4만 5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하이마트가 상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따님이 하이마트를 네. 많이 샀는데 너무 많이 폭락을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3월인가 뭐 통화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아니겠지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하이마트가. 네. 자, 한번 전화를 받아보고 제가 좀 더 상담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네. 많이 올라와서. 그러게요. 근데 다행인데 어떡하죠? 제가 이 컴퓨터가 잠깐 이게 뻑이 나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아서 네. 그럴 때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트를 봐야죠. 보려면 어떻게 하면 네. 되죠? 핸드폰으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네. 핸드폰으로 봐도 핸드폰으로. 돼요. 네. 핸드폰으로 네. 봐서 네. 주식하는 사람 항상 대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핸드폰이 있어서 컴퓨터 잠깐 네. 할
때 잠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마트가 그 내수 시장에 그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빠졌었어요. 특히 내수 관전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매수 단가가 되게 높으시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더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그렇죠. 예. 제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들고 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요? 어차피 이거 손절해봤자 네. 다른 거 투자해서 이익 볼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요? 그죠? 왜냐면 네. 손실이 큰 상태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제가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은 통계로 볼 수가 있어요. 정답이 없고 지금 보면 볼 이제 저번에 3월달, 1월달 뭐 이렇게 그 가격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3만 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은 3만 7천 원까지 여기서 꺾이질 않아요. 바로요. 그러니까 3만 7천 원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만 7천 원이 되면 그때 한번 네.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팔지 마시고 조금 더 갖고 있다가 3만 7천 원까지 보는 게 어떨까.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종목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실적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벌써 이 종목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가 대비 많이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럼 굳이 이거를 팔고 다른 거를 보기에는 손실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죠. 그럼 이것도 팔고 다른 거 사서 수익을 날 확률도 되게 적은 거고, 그죠? 날 수도 있겠지만 날 수 없는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시장은 또 고점인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동안 내게 못 갔으니까 내게 가요. 이게 뭐냐면 순환매라 그래요. 이게 지금 내수주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좀 더 갖고 왔다가 3만 네. 7천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수주 쪽으로 흐름이 좀 돌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7천 원까지 보신 다음에 그때 가격이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리드요. 네, 셀리드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5,100원요. 25,1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 40%요? 네. 40%. 네. 이거는 언제쯤에 매수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어제 그저께 이때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그 전망이 조금.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좀 흘러갈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25,100원에 비중 40%라고 하셨는데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셀리드를 25,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꽤 있으신데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전화 받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호랑이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힘이 느껴지는데. 이거 직접 사신 거예요? 예, 예. 잘 보시는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앞으로 이제 전망과 뭐, 이 궁금해가지고요. 네. 근데 이 직접 사신 거면 주식한 지 오래되셨죠? 예. 오래되신 것 같은데, 이 자리대를 보면, 예. 이 가격을 보면 이렇게 그 주식을 오래 했다 적겠다 그 시기를 좀 보여요. 근데 이 자리는 사는 자리예요. 엊그제 어제 밀렸잖아요. 근데 예. 이 종목은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더 틀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낫고 그 다음에 이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는 거는 매도가 잘 안 되시죠? 잘 되세요? 사는 건 잘 사는데 파는 게 조금 부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살 줄 알면 팔지만 잘하면 수익이 쌓이잖아요. 예. 그죠? 쉽게 생각하면 내가 잘 사는데 잘 못 파서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못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팔자리만 잘 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팔자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는 혹시 그래프 다 보시죠? 예.
그러면 이 자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3만원, 1차적으로 3만원까지 봐야 돼요. 왜 3만원까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물량들이 매물이라 그래요. 매물대. 여기에 걸치는 자리니까 그 매물대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다가 그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들이에요. 그럼 삐죽삐죽하게 나오거든요. 그 자리에요. 그게 3만원짜리에요. 그래서 그리고 3만원짜리는 라운드 피겨라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자리에요. 그 다음에 이 조정은 한 1년 정도 조정을 줬어요. 고점 잡아서. 그래서 이 자리는 3만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목표를 3만원 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이해됐죠? 3만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잖아, 이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떨어지면 속상하잖아요.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이 대형주 시가총액 큰 거,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말고는 중장기로 권해주지 않아요. 예. 중소형주는 너무 약하게 움직여서 조금 그 펀드멘탈이 약한 종목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우리도나 그 우리나라 그 대형주 위주로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이런 3만원 정도. 네, 일단 3만원 보시고 3만원 넘어가면 위쪽도 열려 있어요. 3만원 가가지고 못 올라간다, 힘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추이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 매매 법칙이라고 해서 한 번 팔고 한 번 올라가고 졌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수차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만원쯤에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향후 흐름을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 가격대까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D 테크놀로지요. 네, AD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비중은요? 32,097원에 30%요. 네, 32,097원에 30%요? 네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또 올라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이제 가격이 이때보다 하락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전망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응법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 32,097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마 TV 추천주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네. 이 자리는 좀 위험한 자리라,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대응하기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좀 잘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또 봐야 될 건 신용 물량이에요. 이 종목은 신용이 많아요. 한 8%대? 7.89%니까 되게 강해요. 근데 실적은 나쁘질 않고, 이게 그 중소형 스몰캡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신용 물량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네. 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추천받았죠? TV에서 보거나 추천받고 사신 거지요? 아니요. 그럼 직접 사셨어요? TV에 나오는 거. 네, 맞죠? 예, 네, 제가 맞췄죠? 네. 왜 그러냐면, 저 죄송하지만, 그 소리 좀 줄일 수 있으세요? TV 소리요? 네, 네. 네. 이렇게 울려가지고, 예, 네, 잘 들리네요, 이제. 이거 TV 추천주였죠? 네네. 네. 네, 이렇게 보니까, 그래. 이 자리는 제가 보는 사람 전문가님마다 다 다른 눈을 갖고 있어요. 네. 제 눈에서는 이 자리는,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3,000장이래요. 머리 위에 걸려있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첫 번째 문제는 신용의 문제예요. 사람이 네. 빚을 얻어서 남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한 종목이에요. 신용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3만 원 위자리에 고점대에서 머리 맞고 있는 자리라 이 자리는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네. 시장의 조정을 주면 바로 빠질 수 있는 자리대다. 이 자리는 네.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좀 지켜보는 자리고 아예 돌파했을 때 보는 자리인데 조금 버거운 네. 자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가 오면 그냥 매도해서 종목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네. 여기서 빠지면 조금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늘 최대 3. 몇 프로 오르갈 때 매도하려 했다. 조금 손해 매도하다가 그냥 네, 그러셨구나. 이게 여기 위에서 무거워요. 요 머리가 뾰족한 자리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32,000원 자리는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은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의 위치에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높은 자리에서는 더 높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높게 샀으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이 높게 팔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써야 맞고 그 트레이딩에 되시는 분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돼요. 근데 이 자리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기에는 무거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수익이 나면 매도해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 오면 그냥 매도하세요. 알겠죠? 오늘요? 네, 저는 매도할 거예요. 오늘요? 네, 저는 매도할 거예요. 예. 5호장까지 보시고 아까 놓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높은 자리라고 이렇게 봤을 때 높잖아요, 가격이요. 네네. 네, 웬만한 자리는 높은 자리에 사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종목도 좀 위험한 종목이라고 하고 매수가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매수가 오면은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건설이고요. 네. 네, 45,500원에 50%예요. 45,500원에 50%요? 네네. 이것도 꽤 좀 전에 사셨나봐요. 네네. 올해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 때 네.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제가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물을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가져가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아,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그냥 가져갈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봐요. 예, 이게 올라왔죠. 예,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올려온 종목들이 많아서 추가 매수보다는 시장을 좀 지켜보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나아 보여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지수는 오른 만큼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언택트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살짝 위에서 조정 주고 있고 그동안 못 올라가는 업종, 소외 업종들이 어제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조금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좀 추가 매수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목을 잘 정리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현대건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올라와서 좀 다행이죠. 네,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저는 떨어지길 바랬거든요. 네. 좀 추가 매수 좀 해서 단가 좀 낮추려고. 네, 네. 근데 이제 무탈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올라갔네요. 근데 현금 비중, 현금 여유는 많이 있거든요. 네. 하지 마세요. 아, 저는 그렇게 그냥... 현금 여유를 갖고 있으면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요 앞에 막 지뢰밭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지뢰를 피하면서 그 길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지뢰를 제거할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나는 시간이 걸려도 돌아갈 거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야죠. 맞죠. 왜 그러냐면 그 길을 밟고 가다가는 터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경제예요, 지금. 실물경제, 하반기에 일어날 실물경제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요.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게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왜 풀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그 다음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의 힘이 비중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번 시장을 겪으면서 외국인들 사지 않죠. 20조 네네. 이상을 매도했잖아요. 20조 이상을 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은.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제 하루 들어왔거든요. 네. 그동안 그 3월부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시 효과를 봐. 야, 이거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이게 막 지수가 막 땡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많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 있어요, 이거요? 아니, 또 있는데. 네. 그거 수익이세요, 손실이세요? 수익이에요. 아, 수익이에요? 네. 다 수익이세요? 네. 그럼 이거만 손해예요? 네네. 이거 하나만 손해예요? 네. 그럼 수익 난 건 왜 안 파세요? 그것도 이제 좀 수익권에 들어왔거든요. 아, 이것도 그래요? 정리해야 될까요? 네, 저는 정리해서 현금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네. 현금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따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네. 종목이 많은 거는 나중에 되면 조정이란 게 있어요. 조정에 들어왔을 때 종목이 많으면 힘들어요. 그죠? 네네. 맞잖아요. 왜 그러면 돈이 현금이 없으면 이렇게 빠졌을 때도 못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한 번 더 출렁일 거라고 전 분명히 봐요. 네. 근데 시간의 문제지. 맞잖아요.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주춤하겠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또 확산이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면 네,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금을 언제든지 보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하고 내일 모레 시장은 맨날 열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 달에 열겨. 그럼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네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미연에 보험을 가입해서 그 대안을 찾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식시장의 대안은 뭐냐면 현금이에요. 현금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네. 현금을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간다고 따라 붙는 것보다는 조금 네네. 더 지켜보고 있다가 사는 것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현대건설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막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서서히 한번 레벨업이 됐다가, 그러니까 주가의 조정의 끝자리는 그동안 소외했던 종목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네. 땡겨놓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4만원 넘어가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수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4만원까지 오시면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셔서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수젠텍이고요. 네. 32,450원에 40%예요. 네, 32,450원에 40%요? 네네. 네, 되게 위쪽에서 매수하셨네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네.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수젠텍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참. 이거 좀 위에서 사셨어요. 네. 왜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사면 상할 것 같은 생각이 더 있어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네. 그게 뭐라면 흔히 얘기하면 매매 중독이라고. 하루라도 주식을 안 사면 손이 이상한 거죠. 마음이 떨리고.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시세를 좋은 것들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거기 손해를 막 너무 많이 봐요. 그쵸. 여지까지 보면 뭐 테마주들이 항상 움직이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네.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게 개인 투자자. 아. 개인들은 항상 고점에 잡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네네. 이거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아, 그렇습니까요? 네, 이거 보고 있다가 사신 거죠? 네. 추천 받았어요? 아니면 직접 사신 거예요? 추천 받았어요. 그래요? 꼭대기에서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쁜 장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고가의 종목들은 뭐가 있냐면 독이 있어요. 네. 그죠? 지금 최고 높게 사셨잖아요. 네네. 그 아예 안 사면 안 샀지 더 높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왜 그러면 맞죠? 안 사면 네. 지금 이렇게 고생을 안 하는데 싸게 샀으면 기다리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높게 산 거는 기다리면 떨어져요. 이해됐죠? 네. 그럼 다음부터 높게 사는 게 좋을까요? 좀 얕게 사는 게 좋을까요? 낮게 사야죠. 네, 왜 그러면 낮게 사면 시간은 좀 무조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높은 가격이 아닌 중간 값에도 사더라도 떨어지면 올라오거든요. 왜 그러면 주식은 반등을 줘요. 반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종목은 끝나진 않았어요. 아. 아직 있어요. 한 번은 더 튀어 올라올 건데 그때 잘 팔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 연태까지 보면 테마로 수젠텍은 진단키트 때문에 지금 시장 이슈가 되면서 빠졌잖아요. 그죠? 네네. 왜 올라갔을까요? 이제 코로나 확산 속도가 많이 주춤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이 됐어요. 이해됐죠? 이제 선반영이 됐어. 네네. 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여름 지금 계속 주춤주춤 하고 있으면 앞으로 더 주춤하게 되면 또 주가는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면 선반영 됐거든. 머리를 두 번 잡은 거거든요. 이게 머리가 쌍봉을 만들고 삼천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주가는 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라오면 잘 팔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일단 3만 원이요. 아,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이 가격을 잘 모르잖아요. 예. 이게 주식을 잘 모르시면 가격이 비싸요. 내가 산 가격이 어때요? 제일 비싼지, 저렴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비싸요? 싸요? 네, 사고 보니까 되게 비싸게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고 나서 보거든요. 사기 전에 봐야 되는데 어때요? 사고 난 다음에 봐. 이해됐죠? 왜 그러냐면 그게 급해서 그래요. 이해됐죠? 다음부터는 그거를 습관을 바꿔보세요. 사기 전에 네. 한번 보고, 야,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돼요. 사고 난 다음에 뭐 네이버 그 검색창을 쳐보고 토론방 들어가 보고 이런 거보다는 먼저 선 분석 후 매수 어때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높지 않으면 지금 사면 좀 낫죠, 그죠?
아, 근데 3만 원까지 언제까지 올 수 있어요? 그거 제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급하시니까 그걸 맞추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도. 근데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요? 나쁜 사람들. 이거 맞춘다면 완전 떼부자 될 거예요. 주식에서 재벌은 한 명도 없어요. 주식에서 재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주식에서 재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워런 버핏? 이런 분들? 거의 국소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주식에서 장기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능이라.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다음부터는, 선분석, 후조치.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아니, 저는 오늘 조금 뭐 해서, 이거 손절을 오늘 해야 되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손절 안 해도 돼요. 한 번 더 올라와요. 아, 네. 네, 그때 파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성수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힘내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죠.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3만 원쯤 오면 잘 정리하시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식,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CJENM이요. 네, CJENM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8,700원이고요. 50%입니다. 네, 11만 8,700원에 비중 50%요? 네네. 네,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지금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제가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 지금 제가 수익을 내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먹을 자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홀딩을 해서, 먹을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아,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 그냥 수익션 할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CJENM 11만 8,700원에 비중 50%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더 가져가는 게 나아요. 그래요? 네, 싼 가격이라고 보면 되니까. 시가총액 좀 있는 것들을 1조 넘어가는 거는 싼 가격에 사면 돼요. 그게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프라이스의 포지션이냐, 위냐, 아래냐, 그 다음에 이게 중간값이 있냐,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싼 거 사가지고 끌고 가면 무조건 돈을 벌어요. 특히 대형주는 더 그래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클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돌거든요. 2년 주기, 2년 떨어지면 2년 올라가요. 그 다음에 고점 대비 50% 빠지는 게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대형주를 보면 그 통계가 정확히 마저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 사이클이거든요. 돈은 항상 돈다. 이런 맹점에서 보면 이 가격은 되게 싼 가격이에요. 사놓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직접 사셨어요? 네, 직접 샀습니다. 그래? 사신 이유는요? 싸서? 아니, 그 이제 아무래도 예, 싸서 좀 산 게 좀 크죠. 예, 맞아요. 이 자리 정도는 들어가도 예. 나중에 뭐 중소는 없을 거다. 예. 네, 중장기로 봐도 조금. 전략을 잘 짜셨는데요. 네네. 예, 전략을 잘 짰어요. 예, 잘 짰어요. 그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런 매매만 하면 돈을 계속 벌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좀 이렇게 급한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매매를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 종목 너무 잘 샀어요. 그럼 이걸 어디에서 팔 거냐라고 했을 때 고민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건 매물대에서 파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는 매물대가 얼마냐면 14만원대예요. 14만원대? 네, 14만원대. 일단은 14만원을 돌파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예. 이게 바닥라인인 거잖아요. 이 월봉으로 네. 보면, 이 종목이 빠진 게 2년이거든요. 이 네. 고점 대비 여기 30만원 찍고 얼마까지 빠졌냐면, 10만원까지 찍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2년 주기로 네. 빠졌어요. 2년 내내 빠진 거거든요. 근데 네. 그 대형주의 주기 끝자락은 월봉에서 2년 주기를 줘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얼마까지 빠지냐면 50%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얘는 언더퍼폼 끝자리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14만원대까지 일단 보시고요. 넘어가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격을 가져가는 게 14만원. 그 다음 14만원 되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매매를 하면 돼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수차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낮은 가격에서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14만원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휴마시스. 네. 매수 단가가 3,682원. 네. 네. 20%고요. 3,682원에 20%요? 네네. 네, 아,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셨나 보네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을 파야 되는지.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사야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휴아시스 3,682원에 매수하셨는데 이거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추천 종목이에요. 아, 정말요? 추천 종목이나 네. 이런 거 해줘서 사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윗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주식을 볼 때 이런 가벼운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시가총액 1,000억이에요. 가벼운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높고 다 보니까 무거운 종목이라 그래요. 그쵸. 가벼운 종목들은 그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런 종목들은. 아. 그래서 잘 대응을 해야 돼요. 그게 위에서 분산이 일어난 건 뭐냐면 위에서 물량을 턴 거예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털었냐 안 털었냐 이걸 봐서 한 번 더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누가 사라고 추천받았죠? 네. 네, 잘 알죠, 제가요? 네, 딱 보면 알아요, 저는. 네,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네. 이게 되게 애매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보는 눈은 다 달라요. 나는 좋다 그러고, 어느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네. 제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뭐 추천해 주신 분들을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반등 지금 가격에서 네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매수가까지. 네,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수가가 3만 네. 3천 얼마예요? 3,900원이요? 3,600원? 네, 올 수 있어요. 올 수 네?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네, 그게 마지막 파동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 삐죽한 게 보이세요? TV로 보시면 여기 삐죽한 게 있죠. 여기 이 자리. 삐죽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네. 삐죽한 거 보이잖아요. 네네. 얘는 4,000원 위에 되게 무거운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안에 되게 많이 물량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4,000원 네. 넘어가면 꼬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윗꼬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네. 뭐냐면 한 번 더 들어줄 수는 있어요. 여기 삐죽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 위에서 팔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산 가격 위로 올 거예요. 3,600원 정도 거기 오면 팔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높은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예, 잘못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되게 많아요. 막 빠질 때는 이 종목은 28%까지 빠져요. 네. 막 그 변동성이 되게 커요. 빠질 때는 막 세게 빠지고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요. 그러면 세게 올라갈 때 그때 팔고 나오셔야 돼요. 잘 보고 계시다가. 알겠죠? 네. 그 매수가 오면 딱 정리하세요. 이런 종목은 한번 밑으로 빠지면 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그냥 이제 물 타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요. 네, 이거는 그 변동성이 커서 네. 이게 흔든다고 얘기하거든요. 시세를 흔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네. 이거를 더 저 추가 매수를 해서 밑으로 네. 빠진다고 얘기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종목은 한번 빠지면 5% 10%씩 막 빠지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네. 보유 비중만 가지고 가셨다가 내 매수가 네. 오면 그때 파는 전략을 써보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호자님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하네요. 매수가까지 오면 잘 정리하시고 또 TV에서 추천한 종목이라고 너무 막 믿고 매수하지 마시고 다음번엔 더 신중하게 수익 잘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제가 제넥신을 좀 사고 싶은데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아, 제넥신 이제 매수하고 싶으셔서요? 예예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제넥신 매수해도 되나요? 네,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가격만 잘 잡으면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돌리는 자리거든요, 추세를.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 사도 되는데 이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아, 분할해서요? 네, 이 종목은. 예. 저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네. 이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더 나아요. 아, 그래요? 정도.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예. 다 사지 말고요. 예, 예.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예, 낫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자리는 7만 원 정도 오면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7만 원. 예, 예. 그게 오면 그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늘 한 2% 사고 뭐 예. 내일 또 2% 사고 예. 내일 모레 2% 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더 위쪽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8만 5천 원 까지는 예.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대응하시면 되고 나쁜 예. 자리는 아니니까 밀리면 사면 돼요. 7만 원 선 곱게가 좀 예. 오면 매수를 그 전부 7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매일 예. 2%씩 매수하는 거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최대한 싸게 매수하는 게 예. 나아요. 나쁜 자리는 예. 아니에요. 위쪽으로 더 예. 틀어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예. 식으로 대충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해 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7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에서 2%씩 분할 매수하시라는 전략 되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온라인 세미나 일정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언제인가요? 네, 먼저 토요일날 그 너튜브에서 하거든요. 네. 너튜브에서 하니까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와요. 그때 많이 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숫자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리.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주식을 처음 지금 최근에 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뿐이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한테는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조금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안내를 할 거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초보분들이라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일단 몇 분만 선정을 해드려야 된다는 점 안타깝지만 내일 다시 한 번 더 일찍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S부터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9만 9천 원이시고 비중은 5%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삼성 SDS를 네. 예전부터 3-4년 전부터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도 하반기까지 삼성 SDS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센터 쪽에 구축을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센터 구축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삼성 SDS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블록체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 엑시스 기업은 삼성 SDS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영향을 덜 받는 기업 중에 하나고 언택트의 최우선이 될 수 있는 대안. 네이버 카카오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삼성 SDS라고 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종목 괜찮으니까요. 최대한 나눠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앤 홀딩하고요. 1차 목표가는 2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분석 제시해 주셨고 자 다음 상담 종목은 아모레쥐입니다. 아모레쥐는 5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냥 홀딩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네. 그 화장품 관련주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8시 10분에 하는 네. 종목 챔피언에서도 아모레 퍼시픽을 추천드렸어요. 그 이유는 가격이 메리트가 제일 좋아요. 근데 하반기에 갈수록 시진핑 주석은 우리나라 올 거라고 보고 미중 무역 갈등이 있으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화장품 관련주하고 엔터 관련주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중간에 서 있지만 양쪽에 대한 득을 맞을 수 있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싸우면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는 올해는 꼭 잘 가져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고요. 아모레 지도 옛날에 제가 그 아모레 퍼시픽이 네. 되게 강세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아모레 퍼시픽이 이때였죠. 2014년이에요. 여기 보면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때가 가장 중요했을 때가 2013년이었죠. 이때가 가장 많이 주식이 움직였던 게 삼성 LNS라고 있었어요. 마스크팩 때문에 네네. 6천원짜리 주가가 12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마스크팩이 막 흥행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아모레 퍼시픽만 사놓고 그냥 매매를 하지 말까? 그때는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고 네. 매매만 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이게 주식이 10만원짜리가 45만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나는 왜 장기 투자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 아모레 퍼시픽은 다시 한 번은 그 리사이클, 그래서 연구를 한 게 제가 리사이클이에요. 그 대형주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런 자리에요.
이런 자리 사놓고 시간을 주는 투자 이게 맞다고 봐서요. 아무래 퍼시픽이나 아무래 지나 이건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수익을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셔요. 바이앤홀딩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지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가 6,110원에 비중이 65%, 꽤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 LG 디스플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LG 디스플이 되게 많이 고통을 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LG 디스플레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당겨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를 보기 전에 LG 디스플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를 차가를 한번 내는데 굳이 지금 손해나고 팔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갖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7,000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7,000원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EDGC입니다. EDGC는 매수가가 14,400원이시고 비중이 70%라고 하세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종목이 되게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는 것보다는 손해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 테마라는 거는 끝이 개인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게 테마거든요. 우리 뭐 최근에 있었던 애국 테마도 보면 옛날에 모나미 해가지고 막 급등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급등 9,000원에서 1,5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무섭죠. 네. 이게 테마의 끝이에요. 지금은 또 다시 올라왔지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는 게 테마주예요. 그래서 테마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익을 줄 때 얼른 찾아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종목은 아직 끝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수익을 줄 때 16,000원짜리 고가 지금 보여요. 박스권 하단이나 박스권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15,000원 위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을 쓰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4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3년을 보유하셨대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GS건설. 오, 네, 맞아요. 45,000원까지는 아직은 좀 무리수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35,000원대 일단 이 자리를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순환매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35,000원까지 보는 전략 쓰고 그 다음에 35,000원에서 다시 제가 매일같이 AS 해드리니까요. 네. 8시 10분에 우리 이데일리 TV 보시면 이거 GS건설 계속 제가 추천 종목이라 리뷰를 해드리니까 그때 시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쵸. 일단은 35,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00원 홀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KINX. 매수가가 61,700원, 비중이 5%라고 하시는데요. 손절 또는 추매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KINX는 좀 최근에 되게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언택트로 묶여갖고 서버 쪽에 그래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도 그 트렌드 유행이 타요. 그 유행이 뭐냐면 우리가 그 5G가 작년에 되게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5G를 보면 많이 주춤거리잖아요. 그쵸. 이것도 트렌드예요.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KINX나 그다음 뭐 비트컴퓨터나 이런 그 언택트 종목들이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위쪽 맞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점 뛰는 종목들은 위쪽에 찍으면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강하게 조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해서 종목을 교체하는 거. 매도하더라도 큰 손실이 아니니까요. 종목을 돌리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까지 오늘 이렇게 유튜브 댓글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더 댓글 일찍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이마트 6월 2일날 네. 11만 5천 원에 10%. 네, 11만 5천 원에 10% 매수하셨어요? 예. 네, 이틀 전에?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가, 네, 이 가격에 잘 산 건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전문가님, 이마트 이거 되게 잘, 나 생각에 잘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게 제가 강추했던 종목.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나를 좀 속썩이게 했던 종목 중에 딱 두 개가 있는데,
이마트하고 CJ, CGV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제가 추천을, 강추 종목이라든지 추천 종목을 했던 중에 제일 나를 속삭였던 게 딱 두 종목이에요. 네. 이마트하고 CJ, CGV.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간을 많이 필요했던 종목이다. 근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바닥을 잡아가지고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보였던 종목이에요. 네. 제가 상담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마트 사셨어요? 예. 아, 잘 사셨네. 직접 사셨어요? 예, 예. 주식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대형주만 하시죠? 예, 예. 대형주만. 예, 그래서 대형주 원리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격을 보면 제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쪽으로 조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13만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라, 제가 왜 주식을 많이 하셨냐라고 봤을 때 이 가격의 매수 가격을 보면 대충 이렇게 그 보여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얼마만큼 주식을 했는지 대략 보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맥점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13만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자리고 조정이 되게 깊어서 박스권 상단까지 움직이니까 13만원까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만원 되면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3만원 오면은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FR이요. 네. 36,900원에 한 30%거든요. 네, 36,900원에 30%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저기 뭐야 조금 이 보면은 그냥 팔아야 될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수익 보고 계신데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HFR 36,900원에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5G 관련주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시장이 좀 알려져 있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5G도 힘을 못 봤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화웨이 제재 때문에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G들이 최근 이렇게 소외가 됐었는데 5G 관련주는 작년에 되게 큰 시세를 냈거든요. 그럼 뭐를 보였냐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단들을 숫자를 보여야 될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전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최근에 사셨어요? 네네. 네, 이 종목은 매일같이 39,000원을 걸어 놓으시겠어요? 36,900원이요? 네, 39,000원. 39,000원에요? 네, 매일같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39,000원을 걸어 놓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39,000원을 걸어 놓고 그때 파는 게 나아요. 네네. 하반기로 갈수록 5G는 조금 더 힘이 좀 잃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5G 관련주 최근에 못 가잖아요. 네네. 그나마 그래도 이 종목은 단단한 기업이라 숫자가 보이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 그래도 네네. 바닥 잡고 올라오는데 39,000원 되면 매도하는 게 더 나아요. 네네. 그래서 매일같이 걸어 놓는 거 어떨까요? 39,000원에. 네네. 그래서 오늘 안 팔리면 내일 걸고 내일 안 팔리면 내일 모레 걸려서 39,000원에 걸어 놓는 전략 드릴게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요.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9,000원에서 매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메지온. 네, 메지온이요. 네, 158,000원에. 네. 35%. 네, 158,000원에 35%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매도를 어느 시기 해야 되는가, 아니면 중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가 궁금해서요. 네. 네. 네, 오늘 수익 많이 나셔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할지 네, 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매지온 15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5%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게 잘 사셨네요. 예, 이게 차트를 좀 보시는 분 같아요. 오. 한번 제가 한번 상담해 볼게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예. 이거 직접 사셨어요? 예. 잘 하시는데? 잘 보시죠. 오래되셨죠? 아니, 13만 3천원 하고 네. 불타기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이 자리는, 오래 안 됐어요. 예, 이 자리는 그 맥점이라고 그래요.
위쪽으로 아, 예.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는 거 어떨까요? 아, 그래요. 예, 이 자리는 25만 원까지는 눈에 보여요. 근데 예, 예. 공간이 예. 있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야 될 자리가 예. 어디 자리냐면 22만 5천 원짜리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익을 10%씩 10%씩 올라갈 때보다 줄이는 거죠. 아, 예.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고점대가 무거워요. 그래서 머리를 만들거든요. 쌍봉을 만들어요. 외봉은 예. 쌍봉을 만들거든요. 그 안에 주기가 있고요. 그러면 예, 예. 쌍봉 자리가 거의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물량을 줄이면서 가는 거예요. 아. 예, 10% 줄이고 또 들고 있다가 또 올라가면 10% 줄이고 또 올라가면 나머지 다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 대응하시는 예. 게 나아요. 오래 들고 아, 있지 말고요. 예. 제약바이오는 빠질 때 무섭게 빠지는 거 아시죠? 예, 예. 엄청 급락이 나와요. 그 제약바이오는 특히 그래. 특징이 그래.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이슈만 나오면 그냥 급락을 해요. 예. 어제 RTO젠 같은 종목도 하늘과 지옥과 천당을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6만. 예. 오늘 봐봐요. 예. 이거 봐요. 어제도 막 급락 나와가지고 오늘 또 어때요? 또 밀리잖아요. 예. 이렇게 무서워요. 하루 만에 23%씩 막 빠져요. 막 그 이게 예. 이슈에 따라서.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얼렁얼렁 딱딱 수익 나면 챙겨서 나오는 전략이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오늘 10% 팔고 내일 또 올라가는데 내일 10% 팔고 또 내일 머리 올라가? 그래 좋아 10% 팔고 정리하는 거 수익을 다 챙겨오는 전략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예.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제약바이오주는 아시는 것처럼 등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그때그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기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시겠어요?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요? 예예. 네, 이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5,450원인 거고요. 네. 5% 샀어요. 조금만 사봤어요. 5%요, 비중은? 예, 근데 네. 저기 잘못 샀나 싶어서 잘못 샀으면 매도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매도를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전망 어떨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맞아요. 네, 네 전문가는 유니테스트 15,450원에 5% 매수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약간 위쪽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대거든요. 근데 무거워요, 여기가. 막 올라가는데 힘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잘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전화방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원입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유니테스트 사셨네요? 아니, 예, 며칠 전에 했는데 좀 예.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서. 느낌이 와요? 예. 나쁘진 않지만 이 종목은 16,000원 되면 파세요. 16,000원요? 네, 그 자리가 한번 밀릴 거예요. 예. 밀릴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예. 여기가 되게 무거워. 그러니까, 15,000원 위에는 되게 무거워요, 올라갈 때. 힘이 붙여요. 그러니까요. 예. 갖고 있다가 16,000원 정도 되면 매도해서 종목 교체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유, 예,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철 교육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테스트까지 오늘 전화 상담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에도 방송 시작할 때 9시 40분부터 일찍일찍 남겨주시면 선정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내일도 일찍일찍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